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유치 선언 1년 만에 이 청각장애인 올림픽인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빚부터 갚자는 긴축 기조로 일회성 체육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는 강원도정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전임 도정 지우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강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초 강원도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과 함께 협약 하나를 체결합니다. 2027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으로 4년마다 열립니다. 당시 최문순 지사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4대 장애인 국제 경기대를 모두 열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데플림픽 유치 선언 1년 반 만에 사업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9일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찾아 대회 유치 불가 입장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첫째, 100억 원 가까운 도비에다 국비를 합쳐 2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40개 국가 1,600명이 참가하는 선수단 규모가 작아서 파급 효과가 적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을 반으로 줄여 100억 원대로 추진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국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고 부채도 많아 대회 유치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아쉽지만 강원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수용했습니다. 어쨌든 뭐 국제대회보다는 네. 국내 사업으로 한번 전환해서 해보자고 이렇게 서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데플림픽 유치 포기도 전임 도정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효과가 불확실한 행사성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 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